UDP 통신은 TCP와는 다르게 그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통신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방식의 통신법인 UDP는 우편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서서는 전화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편 통신이라고 하면 전화기처럼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편지나 소포를 포장을 해서 우체통에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넣어서 그 물품이 내가 목적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서야 확인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러한 통신법이 바로 UDP 통신법인데요. 연결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렇죠. 부하가 TCP에 비해서는 낮겠죠. 대신에 그 TCP처럼 즉시 그 전달된 결과물을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의 체크가 나중에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포를 바로 패킷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소포를 보내는 겁니다. 패킷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TCP 통신과 마찬가지로 IP 주소는 있어야 되고요. 얘가 우편 주소에 해당하고 포트 번호, 얘가 우편 번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가 간단하게 있는데요. 자, 패킷, 다시 말하면 소포를 포장할 때는 뭐 배열, 바이트 배열로 해서 포장을 해야 될 거고요. Hello Java라고 하는 글자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소포를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할때 우리 보통 소포 포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데이터를 넣고 이게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곳의 주소, 그러니까 inet 어드레스를 통해서 주소를 관리한다 그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의 포트 그곳에다가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 소포 포장지 위에다가 주소 막 적잖아요. 그거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역시 마찬가지 자바에서 지원하는 소켓이 있는데요. 앞서서는 TCP 통신에서는 일반 소켓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보내면 이게 바로 우체통에 넣는다라는 작업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포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받는 집에서는 소포를 받을 만한 그 우편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함을 데이터그램 패킷으로 미리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요. 최대 크기가 65,50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최대 크기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 큰 거는 보낼 때도 끊어서 보내야 됩니다. 끊어서 보내고, 끊어서 받고요. 화일 루프 돌면서 받으면 되겠죠. 해서 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얘는 데이터그램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하면 조금 전에 서버 소켓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우편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요 포트로 우편물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낼 때 샌드였으니까 받을 때는 리시브라는 메소드가 있겠죠. 그래서 리시브를 통해서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얘에 대한 그 우편물 왔을 때이 우편물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그램 패킷, 여기에 도착한 데이터그램 패킷으로부터 어드레스 뽑아내고, 포트 뽑아내고, 길이 뽑아내고, 데이터 뽑아내고,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우선 UDP 클라이언트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클래스는 UDP 클라이언트 보내는 쪽입니다. 자, UDP 클라이언트에서도 역시 예외는 정가를 시키죠. 자, 첫 번째로 데이터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놔야 되니까요. 데이터는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었고, 얘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안녕, 서버야. 해서 만들어주면, 일단 데이터가 하나 완성이 되었네요.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대상은 inet addr address를 통해서 IP는 누가 아니죠? inet_address.getByName. IP 주소가 뭐라고 했었었는가요?
IP 주소가 10.211.55.4라고 했었네요. 서버 주소입니다. 해서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포트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 6번 쓸까요? 왜냐면 지금 TCP 이쪽이 1, 2, 3, 4, 5번을 쓰니까 딴 거 쓰죠. 아, 같은 걸 사용해도 됩니다. UDP 포트하고 TCP 포트는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쓰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UDP 포트로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장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그램 패킷이라는 것을 얘를 패킷이라고 하나를 만들고요. 데이터그램 패킷 만들고 일단 내용물을 집어넣고 이 내용물의 길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크기를 알아야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요 IP와 요 포트에다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포장, 이제 그 소포를 포장한 위에다가 막 적는 거죠. 자, 다 적었으면 이제 소포가 하나 만들어졌죠? 얘를 보내면 됩니다. 보낼 수 있는 소켓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는 거고요. 이 소켓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특정한 포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컬에서 아무 포트나 이용해서 전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socket.send 뭐를 패킷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다 보냈으면 쓸모없으니까 닫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소포를 포장을 해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아, 물건을 이미 보낸 거죠. 샌드를 통해서. 자, 보냈으면 이제 받을 곳이 필요하겠죠. UDP로 보냈으니까 이 규약이기 때문에 UDP로 보내면 UDP로 받을 뭔가가 필요합니다. TCP 서버를 열어놓고 UDP로 데이터 보내봤자 아무도 못 받겠죠. 그래서 서로 포트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UDP 서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UDP 서버 자, 예외 처리는 미리 해두시고요. 자, 이제 얘는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받을 준비를 하는데 우선 이 소스가 작성될 위치가 어디냐면 서버에서 작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IP 주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필요하냐면 포트가 필요하겠죠. 12345번 쓰기로 했기 때문에 12345번으로 동작할 영역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 받으려면 우편함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우편함부터 하나 만들게요. 우편함은 최대 크기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바이트는 65,508바이트 최대 크기. 왜냐면 이게 보통은 65,536이라는 우리 그 2바이트 입출력 범위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헤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 위에 보면 뭐 주소 기재하고 뭐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도 저장되어서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패킷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의 영역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로 최대 크기가 65,508바이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편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그램 패킷은 패킷은 new 데이터그램 패킷 해서 데이터그램 패킷 하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요 데이터 공간에다가 담을 수 있는 우편함을 만들었고 그거의 길이는 최대 65,508바이트다 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패킷 만들었으니까 얘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받으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받을 수 있는 소켓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 TCP 통신에서는 서버 소켓을 사용했지만 그 UDP에서는 똑같이 데이터그램 소켓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소켓은 new 데이터그램 소켓. 얘는 바로 포트 번호가 필요하죠. 12345번 포트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소켓을 통해서 receive 받겠습니다. 어디에다가 패킷에 받겠습니다. 하고 다 받았으면 소켓은 뭐 할 일 다 했으니까 close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 서버가 받을 준비가 끝난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서버 레디 한번 적어 놓을까요? 자, 해서 소켓을 열어두고 나면 이게 서버 레디죠.
포트를 열면 서버 레디가 된 거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UDP 포트가 사용되고 있으면 요절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리시브에서 패킷에다가 데이터 받고 다 받았으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어떠한 내용물이 전달되어 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 뭐 다 빼볼까요? inet address IP는 패킷에 넘어온 것의 get address를 한번 뽑아내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 포트 번호는 뽑아낼 필요 없고 데이터를 뽑아낼까요? 데이터는 바이트 배열. 데이터를 그냥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데이터그램 패킷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get 데이터에서 받아낸다 뭐 이러한 뜻으로 여기에서는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요 데이터 영역에 그냥 들어와 있겠죠. 근데 65,508바이트를 다 쓰는 게 아니라서 거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요. 일단은 그냥 스트링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데이터 str은 new string data. 저 데이터에 들어온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출력을 내보시면 되겠죠. system.out.println 보내온 주소는 ip.getHostAddress라고 해서 뽑아내시면 되고요. 보내온 내용물은 data_str 자 해서 받으시면 요 위에가 받는 영역이고요. 다 받았으면 이제 걔를 패킷을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패킷을 분석을 하셔도 되고 데이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로 쓰셔도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 string data underbar str2는 new string packet.getdata 뭐 이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패킷을 통해서만 받겠다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보내온 내용. 저 위에는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처럼 사용하시는 게 사실 정석이긴 하죠. 자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 됐으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지 우편물을 받는 곳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보냈을 때 의미가 있겠죠. 자 해서 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run 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 레디라고 떴네요. 그러면 UD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한번 보내볼까요? 하면 java UDP CLIENT 해서 보내시면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죠? 보내온 주소는 10.211.55.4에서 보내왔고요. 보내온 내용물은 안녕 서버야, 안녕 서버야 뭐 두 가지 방식 다 똑같은 내용물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UDP 통신도 TCP 통신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형태의 통신법인데 TCP랑 다른 점은 TCP는 연결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높고 UDP는 연결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가 낮다. 대신에 TCP 같은 경우는 바로 즉석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UDP는 보낸 쪽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라는 이러한 차이점, 데이터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휴대폰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UDP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자 누군가는 보냈는데 나 못 받았는데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개발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체킹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요즘은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그 데이터 통신법 중에 UDP라는 통신법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